지난달 12일 SNS를 통해서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수 아이유 씨가 열애설에 휩싸인 지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네요. 사진 해프닝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측은 은혁 씨가 아이유 씨의 병문안을 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열애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이후 아이유 씨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말을 아껴왔는데요. 연말을 맞아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네요. 방문을 꼭꼭 닫고 있느라 답답했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아이유 씨. 사고를 친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요.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이 뜸했던 것에 대해서는 곧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며 팬들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해명 같은 건 전혀 없어서 열애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